한국 장애인 최초 유학생으로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으며 미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500명 중 한 명으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자리에 오른 강영우 박사. 바로 그의 이름이었다. 실명이라는 게 분명히 부정적인 거죠. 예. 그런데 그 부정적인 그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 때문에 실명을 통해서 저는 성취도 했고 이제 성공도 하고 그런 게 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 두 구절이 그 저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우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냥 맹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목적이 있으셨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저의 비전과 목적으로 이제 삼고 살아왔습니다. 첫째로는 그 꿈의 크기와 인물의 크기는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 큰 꿈이라는 게 뭐냐? 가장 큰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꿈이 가장 큰 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큰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권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꿈을 향해서 그 하루하루 가시는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은 실패도 있고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이제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가시면은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이루시는 생애가 되시고 또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큰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